강원도 소방관들은 5년째 매월 1,190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부금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집이 불에 타버려서 갈 곳 없는 이웃들이 새 집을 짓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벌써 다섯 번째 집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춘천시의 한 가정집.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불을 끕니다. 집에 혼자 있던 아이는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온통 검게 그을려 아수라장이 됐고 TV와 매트릭스까지 가구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보금자리가 사라진 세 자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화재 조사를 나간 소방대원은 사정을 듣고 지원 방법을 생각해냈고 직접 추천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시니까 힘드셨겠다. 근데 이제 또 화재까지 났으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은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직접 나서 타버린 가구와 폐기물을 치워내는 것부터 시작했고 매달 모은 기부금을 지원해 다섯 달에 걸쳐 불타버린 집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친척 집에 각자 떨어져 살기도 하고 원룸에 새들어 살던 내 가족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집을 또 이렇게 짓게 돼서 저희가 이제 애들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집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어주셔서 저희 잘 이사 들어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소방관 2,800여 명은 지난 2015년부터 매월 1,190원씩 4억 6천만 원을 모았고 지금까지 소외계층 등 화재 피해를 입은 다섯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세 자녀와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버린 집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을린 마음만 안고 흩어진 가족들. 소방관들이 세운 지붕 아래서 다시 마음을 모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